번데기가 되고 예쁜 나비까지 될 수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역시 이사한 다음 날에는 맛있는 제비꽃과 이파리가 제일 맛있어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에그 박사입니다. 오늘은요, 앞에 있는 암끝 검은 표범 나비를요 새 집으로 옮겨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일단은 망이 있고요, 안에 이 암끝 검은 표범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. 자, 지금 망에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. 요 안에 있는 식물은요, 펜지라는 이제 제비꽃에 속하는 식물인데요, 암끝 검은 표범나비 이 친구들이 제비꽃에 기주하는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. 나비죠. 이 친구 현재는 애벌레 상태예요. 자, 엄청 잘 움직이죠. 요 친구들은요, 보면은 송충이처럼 뭔가 독충이 있을 것 같은 애벌레잖아요. 하지만 이 친구들은 쏘진 않는다고 합니다. 자, 손에 올렸어요. 이제 애벌레를 보니까요, 군데군데 가시 같은 게 있는데요,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털 같아요, 털 가시보다는. 그 다음에 등 쪽에는 주황색깔 또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. 자, 이 친구들은 이름 그대로 나중에 나비가 되면은 암컷의 날개 끝을 보면은 검은 색깔입니다. 그래서 암컷의 끝, 검정 표범나비라고 될 수 있겠죠. 자,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이 집을 화려한 또 새 집으로 이사시켜주는 시간 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죠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암끝 검은 표범나비가 이사할 새 집인데요, 지금 새 집을 짓다가 여기서 중단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마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록으로 이제 집을 지을 거고요, 앞부분은 이렇게 아크릴, 투명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안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집을 지을 예정입니다. 블록으로 만든 집이고 알록달록하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좋아하겠죠? 그러면은 한번 먼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높이는 이 아크릴판 높이가 될 것 같아요. 요 정도. 옆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집이 다 완성이 안 됐겠죠? 블록을 한 5개층 정도 더 쌓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완성이 됐습니다. 알록달록한 블록으로 만든 나비 유충을 위한 집. 자, 위에는 망으로 씌워줄 거고요, 앞에는 투명 아크릴판을 여기다가 쫙 붙여주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아크릴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쫙 떼고, 자, 아크릴을 붙여주세요. 빠빠빠빠빠밤 빠밤. 자, 테이프로 아주 마감을 잘했죠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꽃을, 화분으로 넣어줘야 돼요. 화분을, 화분 하나 들어갑니다. 화분 두 개 들어갑니다. 화분 두 개 추가요. 화분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. 자, 다음은 여기 망에 붙어있는 이제 유충 애벌레를 이사시켜주겠습니다. 유충들을 여기 살며시 하나, 어제 한 마리 더 조심스럽게. 자, 화분 식물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총 3마리의 나비애벌레가 지금 망에 붙어있었는데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. 자, 이 집에서는 알록달록하고 현란하기 때문에 번데기가 되고 예쁜 나비까지 될 수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역시 이사한 다음 날에는 맛있는 제비꽃과 이파리가 제일 맛있어. 훔쩍훔쩍훔쩍 꿈쩍꿈쩍꿈쩍. 이거 먹고 빨리 자라서 번데기가 된 다음에 멋지고 이쁜 나비가 될 테야. 훔쩍훔쩍 맛있어. 나도 빨리 먹어가지고 예쁜 나비가 돼야 된다는 사실. 하지만 지금 블럭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다는 사실. 와, 맛있는 이파리다. 맛있어. 난 초록색만 보면은 눈이 돌아가. 빨리 먹고 번데기가 돼야지. 어요. 자, 오늘 에그 박사가 암끝 검은 표범 나비의 유충에 새 집,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. 나비가 되는 그날까지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,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